용희 학생이 만원 버스를 탔다.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용희 학생은 뒤로 넘어가며 병기 할머니의 무릎에 슬쩍 앉았다. 랩댄스야? 랩댄스. 랩댄스요? 용희 랩댄스 한다. 자, 용희 학생이 겨우 일어나 병기 할머니에게 죄송하다 말하라고 하는데 땡큐 한 거 아니야? 명기 할머니가 갑자기 무섭게 노려보시며 학생 이거 성폭행 아니요? 하시는 게 아닌가. 순간 당황한 용희 학생 얼굴이 빨개지며 그게 아니고 예 그게 아닌데 아 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서 있는 사이에 명기 할머니는 다시 한번 무섭게 노려보며 학생 이거 성폭행 아니요? 하셨다.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기 시작했고 용희 학생의 얼굴은 더욱더 빨개졌다. 네. 명기 할머니는 다시 용희 얼굴에 뚫어져라 쳐다보며 물었다. 학생! 다시 묶었는데 이거 정말 성폭행 아니야? 그때 명기 할머니 남편인 듯한 구시 할아버지가 뒷자리에서 하시는 말씀. 학생! 우리 할머니 앞니가 빠져서 발음이 헛나오는 것 같은데 이차 말이여 성폭행 아니여? 네. 그랬구나. 그랬죠.